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룹을 나왔어서 수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반도를 뚝대서 유럽에 갔다 놓아봤습니다. 의외로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쪽에 한번 갔다 놔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뚝대서 이렇게 기니만 쪽에 한번 갔다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제는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 그대로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우선 이렇게 되면 가장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한국을 중심으로 개편이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물론 GDP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 규모로만 봤을 때 나이지리아가 4,322억 9,378만 달러로 GDP가 가장 높습니다. 세계 26위인데요. 우리나라가 1조 6,382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크죠. 거의 3배 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총 GDP가 한국이랑 비슷하고요. 아프리카 대륙 총합을 해도 우리랑 1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대륙과 나라가 구분을 하는데 이 정도면 엄청 적은 거죠. 국제관계에서 경제력은 정말로 중요한 지수입니다. 경제력이 높다는 건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높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한국이 장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국제조약 기구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 연합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서 깡패짓을 하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자원 수급이 상당히 수월해질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는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석유부터 해서 석탄, 천연가스, 구리, 철광석 등 다양한 지하자원이 묻혀있는 걸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들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 석유를 수입할 때 프리미엄 가격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비싸게 받곤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값은 더 떨어지고 값싸게 자원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그 자원을 채굴권을 받아서 채굴할 수도 있겠죠. 아마 북한은 멸망각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있는 건데요. 왜냐면 북한을 완충지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한국이랑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닿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주한미군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중국으로 퍼지게 될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프리카 대륙으로 같이 이동하게 된다면 북한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멸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에 붙는 게 아니라 북한이 아프리카 대륙에 붙는 거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부산 무뢰배나 무장단체 같은 것들이 북한을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그대로 북한의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원할 나라가 없으니 스스로 무너질 것은 분명하죠. 근데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전 상황이 북한으로도 옮겨붙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군축을 해야 할 겁니다. 일단 북한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주변에 그렇게 강한 나라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국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군축을 시도하여 돈을 아끼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무병제가 실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비들도 많이 팔아지겠죠. 다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쁜 것만 얘기할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는 중국과 엄청난 경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 12,586개 상품 중 3,941개, 즉 31.3%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그네슘이라던가 산화텅스텐, 네오디뮴 연구자석 같은 건 거의 중국이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과 이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경제는 자연스럽게 박살이 날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가까워진다는 이점이 있긴 한데 한국의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주한미군 철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미국의 보호를 받고 미국으로부터 우대받는 이유는 전부 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이동하니까 그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동맹국 지위는 계속 가지고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친하진 않겠죠. 또 앞서 말했듯이 북한이 내전이 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전선 근처로 엄청난 이민자들이 몰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배를 타고 와서 불법 이민자들도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니까 코리아 드림을 꿈꾼 아프리카 불법 이민자들이 넘쳐날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안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요. 유럽과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난민들을 많이 받고 그 이후에 치안이 안 좋아졌던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윗동네는 심지어 내전 중이니까 그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 테러단체라던가 마약밀매, 인신매매 같은 범죄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쪽 서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한국으로 확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극단적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보코하람과 같은 테러단체들이 한국으로 유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무장테러단체가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기라도 한다면 전세계는 혼란의 고관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동북아 상황을 가보자고요. 한반도가 없는 동북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미친듯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반도가 상당히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적인 지역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한방에 뚫리게 되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일본만 처리하면 되니까 큰 이득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겁니다. 아마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짜게 될 텐데요.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시켜서 국방군을 부활시킬 가능성도 크고요. 대만을 보통 국가로 인정해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있어서 균형과 견제가 잘 맞추어지고 있었는데 한반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다 보니까 어쩌면 이로 인한 무력 충돌로 인해서 또 다른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반도가 갑자기 아프리카로 이동한다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형!